이게 끝에도 컬러가 올라가 있더라고. 살짝 옆으로 길긴 긴데 좀.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제법 더워요. 완전 여름이더라고요. 여름 되면 페스티벌도 있고 휴가 기간도 있고 좀 놀러 가는 날들이 많은데, 요럴 때 요즘 정말 예쁜 이제 우리 원영님처럼 반짝반짝하고 핑크핑크하게 하기 좋은 오늘 이 메이크업을 제가 들고 왔는데 진짜 역대급 색조 존예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영님이 뮤즈인 어뮤즈와 함께 하고요. 제 최애 쿠션인 세라믹 쿠션과 요즘 정말 핫하다는 신상 요 뉴 뒤틴트 한번 제가 같이 리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 틴트요 진짜 한 달 내내 사용을 했는데 출시를 안 했어서 정보를 못 드려가지고 제가 너무나 아쉬워했던 틴트 중에 역대급으로 마음에 드는데, 사실 이 립이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립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틴트는 보면은 정말 얇게 발리는 거 이거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얘가 입술 위에 좀 밀착이 된다라기보다는 스며들어요. 정말 그 꽃물이 살짝 스미듯이 그렇게 스며드는 건데, 바로 여러분 이 틴트는요 무려 35%인 진짜 고수분 워터 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미듯이 발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워터 틴트인데도 이렇게 마무리감 지금 촉촉하게 광택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진짜 빠르게 착색이 됩니다. 근데 이 착색 또한 진짜 맑은 컬러로 되고요. 이 마무리감 같은 경우에는 반짝반짝한데 맑은, 얇은 광이 살짝 올라와요. 뭔가 그런 립글로스처럼 쫀득하고 두껍고 쫀쫀한 그런 광이라기보다요, 정말 얇고 부드러운 수분 오일광이 이렇게 사라락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립은요, 기존의 듀틴트가 리뉴얼이 된 건데요, 여러분. 그냥 외형만, 그냥 색만 변한 게 아니라 이 틴트가 그동안 리오더만 200차, 누적 판매량 수만 해도 150만. 이 구매 동안에 이 고객들의 니즈를 정말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솔대의 내용물이 홀에서 최대한 훑어지기 때문에 누액을 줄이고 적정량만 바를 수가 있도록 되었고요.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는 용기이기 때문에 변색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컬러도 웜, 쿨 이렇게 쨍하게 나뉜다기보다 뉴트럴이 대세인데, 이렇게 뉴트럴 톤에다가 쿨 한 방울 섞은 쿨트럴, 웜 한 방울 섞은 웜트럴로 더욱더 넓은 컬러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립 컬러 같은 경우에는 꽃물이 스미듯이 싹 스며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뚜껑은 이렇게 귀여운 데이지 꽃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컬러 같은 경우는요, 원래 기존에 굉장히 인기 있던 베스트 6컬러랑 새로운 6가지 컬러가 더해져서 총 12가지의 다채로운 컬러가 되었고, 제 최애 컬러는요 쿨 계열인 이 스트로베리랑 요 자수정 컬러입니다. 진짜 어느 피부톤에도 정말 자연스럽고 맑게 잘 어울리는 쿨톤 핀승 립 조합이에요. 그럼 제가 먼저 새로운 컬러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기존 컬러보다 전체적으로 라이트하고 뉴트럴한 계열의 색감이죠. 여릿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고요. 4호 포멜로 누드는 라이트하고 맑은 코랄 컬러라서 웜톤한테 잘 어울리고, 스트로베리는 여쿨라라면 꼭 가져야 할 그런 컬러입니다. 맑고 화사한 핑크가 싹 입혀지는 정말 벚꽃이 스며드는 듯한 그런 컬러감이에요. 제 최애 그리고 또 7호 로즈워터는 제가 좋아하는 뉴트럴한 장미 컬러로 장미 꽃잎이 물에 살짝 젖어서 나오는 컬러가 연상이 돼요. 8호 자수정은 또 원형님 픽이더라고요. 쿨톤 원형립이 딱 생각이 나는 그런 모브 한 방울이 섞인 핑크톤이고요. 9호 모브 그레이프는 차분한 포도톤이어서 모브톤 분들 분위기 립으로 정말 잘 어울릴 컬러예요. 그리고 10호 피치버니도 우리 원영님 픽이라고 하는데, 그 특유의 원영님 이미지랑 정말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내추럴한 피치핑크예요. 이렇게 라이트하고 뉴트럴한 컬러보다 조금 더 생기있고 확실한 발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존의 이 6가지 컬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쨍하거나 딥한 느낌은 아니니까 여기서 고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메이크업 보여드릴 건데, 요즘 제 최애는 쿨톤 스트로베리랑 쿨트럴 자수정 요 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얼 준비했고요. 오늘 베이스는 지난번에도 추천했던 매끈하고 화사한 도자기 피부 만들어주는 요거 세라믹 쿠션을 사용할게요. 지난번에 선물 받은 우리 우연이들은 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날씨가 좀 이제 더워진 여름이 되니까 훨씬 더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요즘에 저의 최애 쿠션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영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제품이 이렇게 사용했을 때 쉐이드가 굉장히 화사하고 뽀해요. 근데 이 상태로 다크닝 역시 쭉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 화장을 안 하게 되다 보니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연스러운 뽀얀 보이시죠? 우리가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베이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답답하게 녹아내린다든지 끈적이는 게 아니라 보면은 굉장히 좀 보송보송한 마무리예요. 근데 또 이 보송보송함이 저만 느꼈다는 게 아니고요. 임상이 또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보송보송함과 지속력은 의심하지 않고 써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또 세미매트 쿠션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진짜 무조건 이거. 여러분 이 제품 그냥 강경 매트파가 아니라 세미매트 쿠션이에요. 그래서 건성이들도 썼을 때 좀 매끈하고 촘촘하게 발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완벽한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좀 베이스만 촉촉한 선크림으로 잘 잡아주면 이 쿠션 자체가 이 결을 따라서 좀 완벽하게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잔주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코 옆이나 입 옆도 되게 매끈하고 보송보송 피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워낙에 좀 곱고 슬림하게 발리다 보니까 피부 답답함이 없어요. 정말 여름 쿠션으로 딱 찰떡인데 혹시 아직도 좀 고민 중이셨다면 지금 5월 프로모션이니까 이때 한번 트라이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푹 빠져있는 이렇게 쉐딩을 해서 여기 얼굴 여백을 최대한 좀 좁게 만들게요. 원영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백이 진짜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워낙에 또 얼굴도 작잖아요. 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주로만 잡고요. 밑에는 그냥 끝에만 조금 날렵하게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포도밤을 사용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어뮤즈 치클 시밤 예전에 구독자 추천템으로 써가지고 저도 진짜 잘 쓰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제품 쓰면서 가장 좋다고 느끼는 부분은 베이스가 안 벗겨지고 엄청 촉촉한 표현이 된다. 저도 원래 이렇게 좀 크리미한 치크를 정말 좋아하기는 하는데 보통 제품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얼굴이 까지기도 하고 광 표현이 되면 될수록 색이 좀 연하게 발색이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게 복숭아밤인데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컬러 발색도 너무 잘 되는데 광도 되게 예쁘게 올라오면서 이 베이스가 안 까지는 게 제일 좋았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퍼프로 두들긴 건데도 광이 이렇게 반딱반딱 예쁘게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원영님 셀카 보니까 턱 끝에도 컬러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턱도 그냥 같이 칠게요. 이제 음방에서는 조명이 워낙 세기 때문에 되게 은은하긴 한데 셀카 보면은 아 메이크업 진짜 진하게 했구나 이런 게 특히나 좀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얇고 살짝 세미아치 같기는 한데 일자 느낌도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길게 빼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손민수 하려고 머리핀도 꽃 모양으로 여러 개 샀거든요. 근데 쿠팡으로 사가지고 주소를 잘못해서 사무실로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쓸 수도 없게 되었어요. 뭔가 원영님 특유의 그 무대 분위기는 좀 쿨한 느낌이 잘 살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핑키핑키하게 올려줍니다. 언더는 그냥 애교살까지 다 컬러 덮어버리면서 뒤에 꼬리랑 그냥 같이 연결. 보니까 언더는 최대한 점막 가깝게 음영을 좀 넣은 것 같고 뒤에는 좀 브라운빛으로 덮은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꼬리 쪽, 언더 쪽은 이렇게 넣을게요. 눈두덩이보다는 이 애교 쪽이 컬러가 좀 더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애교살 여기 밑에 음영을 빡세게 한번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밑에 이렇게 콕 찍기. 언더 점막 가깝게 해서 이렇게 음영을 좀 넣어줘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브러쉬에 섀도우가 많이 없잖아요. 이럴 때
블렌딩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보라펄 같은 게 눈 앞머리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애교살 쪽에 좀 컬러를 같이. 그리고 하이라이터. 이것도 진짜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인데 살짝 핑크 골드 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일단 여기 콧대 중앙에 한번 길게 그어주고 이거 요런 살짝 사연 있는 그런 모브한 핑크로 이 콧대에 살짝 분위기도 잡으면서 음영도 한번 좀 잡아주는 거예요. 아이라인은 원영이가 꼬리를 빼기 때문에 꼬리 같이 뺄게요. 긴 거 붙일 거예요. 10mm짜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동통 촉촉 립을 만들 건데 일단 제가 셀카를 보니까 여기에 음영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음영을 한번 찍어주고 입술 아래도 조금 음영이 확실하게 좀 들어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여기도 살짝 오버립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입술보다 한 컷 올라왔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살짝 옆으로 길긴 긴데 좀 통통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립라인을 먼저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오, 저 지금 입술 한 붓달인데요? 립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트로베리랑 자수정. 보면은 이렇게 본연의 컬러로 예쁘게 착색이 되는 틴트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베베 틴트 같은 경우에는 흰기가 올라오면서 살짝 도톰하게 발렸다면 이 친구 지금 굉장히 얇게 스미듯이 발색은 되는데 완전 고발색으로 올라오는 거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도 보면 입술에 이렇게 묻어나는 게 없어요. 정말 가볍게 발리지만 약간 워터 코팅 되듯이 정말 얇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립인데 지금 제 입술 보면은 뭔가 끈적하고 도톰하고 답답한 그런 광 아니고 진짜 가볍고 산뜻하고 입술까지 편해요. 지금 이렇게 자수정 컬러를 안쪽에다가 살짝 발라줬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은 립도 답답해지는 거 알죠? 진짜 덥고 습한 날씨에도 딱인 산뜻하고 가벼운 근데 또 와중에 발색은 예쁜 그런 틴트고요. 오늘 이제 원영님 느낌 가득하게 하려고 보니까 이 컬러 조합이 진짜 절대 빠질 수 없어서 스트로베리랑 자수정 한번 같이 써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머리까지 한번 손민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듀틴트랑 세라믹 쿠션 5월 한 달 동안 짱짱하게 프로모션 한다고 해요. 이때 구매해야 훨씬 더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 틴트는 저의 24년도 최애 틴트인데 정말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여름엔 또 유독 덥다고 하잖아요. 더워도 입술은 정말 산뜻하고 가볍고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찐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